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 날씨가 아주 뭐 한여름이에요, 당연히. 이 집하고 좀 주변 한번 시골 풍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 집이 좀말 그대로 옛날 시골집이에요. 옛날 뭐 거의 한 100년 전에 지어진 집인데, 뭐 살면서 빨간 벽돌 같은 경우는 살면서 뭐한 70년대 정도나 80년대 정도에 약간 수리를 좀 했겠죠. 문은 보니까 여기는 살면서 원래 보통 이제 문을 한두 개 내긴 해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저쪽이 바깥채라고 봐야지. 바깥채, 여기 안채. 바깥채하고 안채 사이에 이렇게 강한 이렇게 문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. 옛날에는 아마 작은 문이었을 거예요. 그러다 살면서 저렇게 큰 문으로 바꾼 거죠. 한번 이집 주변을 한번 사방팔방으로 보겠습니다. 이런 것도 원래는 다 샷시로 바꿨죠. 작은 문이거나 그랬을 텐데 샷시로 다 바꾼 거예요. 샷시로. 이런 게 옛날 모습이죠. 옛날 최초에 지어졌을 때 모습. 오, 대문은 크다. 거의 뭐 중산층 양반집 대문이네. 한번 이쪽으로 가서 측면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덥긴 해도 그래도 지금 살랑살랑 바람이 부니까 괜찮네. 아, 덥긴 해도 여름이 전 좋더라고요. 이제 가을이 오면 이제 겨울이 온다 생각하니까 왠지 좀 그래. 추운 거좀안 좋아하거든요. 아예 더운 게 낫지. 네, 이렇게 방금 보신 집이 이렇게 저쪽으로 가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가다 보면 또 새로운 풍경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. 앞에는 이렇게 텃밭이 있고요. 네, 방금 보신 집 이런 식으로 경기 꼬리는 이런 식으로 파킹이 되어 있고, 이 안쪽에는 어떤 조그만 공장 같은 것도 있고. 근데 여기서요, 요번 영상에서의 하이라이트는 요거예요. 요거 보려고 그래요. 방금 보신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시작할 때 몸풀기. 요거를 한번 자세히 봐야 돼. 요거. 이게 진짜 오래된 집이거든요. 이건 옛날 초가 집이었는데 어쨌든 최대한 접근을 해가지고 한번 사방팔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건 진짜 오래됐다. 아주 그냥 뭐 오래된 게 그냥 확 느껴지네. 이야, 가까이 가봐야겠는데. 아, 요거 접근할 길을 잡아야겠는데, 진짜 이거. 접근길을. 저쪽에 한번 최대한 가까이 도달해보도록 할게요. 와, 이집좀 봐. 진짜 오래됐다. 양철 지붕인데, 다 녹이 다 쓸었어. 아, 이 벽체 봐요, 진짜. 벽체들이 진짜 뭐. 야, 창문 봐요, 창문. 담쟁이 뭐다 말라 비틀어졌네. 한여름인데도. 여기 마당인데, 아, 여기도 한번 접근할 수 있는지 길을 잡아봐야겠다. 재밌을 것 같은데, 이 집이 오래돼가지고. 예, 여기 뒤쪽. 마당은 잠시 한번 접근을 시도를 해보고요. 문짝이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. 옛날 문짝, 이게 일본식 문짝. 원래는 시골 문짝 같은 거 달았다가 띄어내고서 일본식 문짝을 중간에 교체를 한 거죠. 1차 접근은 좀 됐는데,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어요. 좀더 뒤뜰에게 항아리. 와, 진짜 이 집은, 와, 진짜 오래됐다. 집 많이 봤지만은, 오래된 집 제가 많이 봤지만은 베스트 5야. 오래됐다는 건 그만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거의 없이 그대로 이제 집이 좀 편하자면 늙어버린 거죠. 집이 오래되고. 야, 이거 진짜 전형적인 진짜 항아리다. 이건 100년도 넘은 항아리야, 진짜. 조선시대 말기에나 만들어진 항아리. 저 앞쪽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, 이쪽에서는 접근이 안될것 같기도 하고. 운동이 따로 없어요. 더 다른 쪽 방향으로 가서 접근할 수 있는지 봐야겠어요. 아, 이집 접근해 보려고 사방팔방을 봤는데도 마당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집이 오래되고, 그 다음에 중간에 이 공장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통로를 완전히 통로가 막힌 거지. 공장이 생기면서, 조그만 공장이. 아, 이 정도로만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 한번 구경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